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나 이제 유부녀야, 유부녀. 유부남. 나 너무 가르마가 정직한 거 아니야? 비즈니스 고맙습니다. 고마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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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쪽이 더 예쁜데? 여기 호텔 가운이 너무 귀엽다. 베트남스러워. 와, 도착. 화장실이 깔끔해. 근데 방이 보이는 화장실. 하이. 아, 창문 열어봐. 무슨 부위야? 오, 고소 호프츠 있는 사람 못 가겠다. 근데 침대가 우리 집 침대보다 더 큰 것 같아. 짱 커. 어, 이거 게리 맛있는데. 초코파이. 베트남 첫 끼야. 게리 치즈. 이거 먹어봤어? 그렇구나. 근데 콜라가 너무 귀엽다. 그치? 펩시. 예뻐. 제로네? 어떻게 제로인 줄 알고 샀네? 엄청 단촐한 조식. 조촐한 척 했지만 사실 2차였어. 이 빵이 너무 궁금하다. 오믈렛 땡큐. 이거 봐봐. 갑자기 앉으신다고요? 헬스장 보러 가신다면서. 와, 너무 좋다. 근데 오늘 여기서 수영 안 할 거야. 근데 수영하면 춥겠다. 그치? 귀여워. 가보자, 헬스장. 와우. 과연 오빠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것인가? 또 다 있네, 진짜. 오도방구 세상. 우리도 오도바이 타고 가자. 됐다. 과연 커피가 성공할 것인지. 그치, 내가 쓸 거라고 했지. 먹을만해? 괜찮은데 이거 좀 쓴 아메리카. 맛있을 것 같아. 천국의 맛이야. 엄마 집 가야 돼.
아니야, 처음에 찍은 게 안 찾아와. 김치를 찾는 남자. 진지하다. 이거 약간 일본에서 메론소다 찾았을 때 그런 느낌인데? 뭐 골랐어? 이게 오리지널 아니야? 야, 오빠 맘대로 해. 고수김치도 있다. 맛있을 것 같아. 어, 너? 이거? 오케이. 얼마야? 아니면 3,400동? 그러면은 700원 하나 보다. 바이바이. 베트남까지 와서 운동하기. 여기 내 뒷모습도 보이네. 아, 오랜만에 몸을 풀어봅시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티가 안 나지? 힘들어. 뷰가 좋네. 운동하는 뷰가. 파이팅! 파이팅! 망고. 이게 얼망고? 우리 얼마 만에 여행인 망고? 오빠. 맛있어? 와, 미쳤다. 맛있지? 와우. 역시 망고는 베트남. 진짜 맛있다. 망베. 오빠. 배고파요. 오빠 배고파요. 예뻐요, 예뻐요. 이제 그만 나가요. 원래 천천히 하라고 해놓고. 배가 너무 고파요. 등짝이 넓네. 오, 맛있는 냄새다. 잘라줄까? 길거리 느끼랑 좀 다르다. 두꺼운 느낌. 밥 한 번만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도 되나? 아. 짜잔, 로띠. 이거 한 입 먹어봐. 맛있어. 한 번에? 응. 반죽이 진짜 맛있어. 로띠 순환 시대. 다시 집어넣는 거야? 진짜 웃겨. 수술하기. 와. Thank you. 미안한데? 예요. 오빠 먼저 한 입 먹어봐. 뜨거울까? 대박?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맛있어? 랍스타
우리 모닝글로리가 너무 맛있어서 볶음밥을 하나 더 시켰어요. 미쳤다리 랍스터. 중간 거 시키려다가 큰 거 시켰는데 뜨거워? 설이야. 조심해. 옷 안 튀기게 조심해. 일단 양념 합격. 빨리 먹고 싶다고. 어 됐다. 먹어볼게. 랍스터. 뭘 세 개 중에 고르고 있어. 이게 제일 맛있구만. 와. 여기 살이 안 먹혔지? 방법이 없어. 아. 와, 땡큐. 그리고 바다. 맞아. 가볼까요? 어디 앉을까? 아이스크림이 뚝뚝 녹고 있어. 빨리 먹어보고 싶어.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양준하의 충동 구매 앙고스틴. 어떻게 먹는 건지 물어본 척하면서 하나 더 얻어 먹었다. 눈 위로 39층인데 올라가는데 한참이다. 거의 100층 올라가는 느낌. 근데 나 머리가 왜 이래? 바다 바람에 젖어가지고. 맛있어. 고생했어. 고생했죠. 도착. 짠. 나는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오빠는 운동하러 가고 혼자서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메뉴가 있어. 팬케이크. 머리 배불러. 배가 너무 여기는 오토바이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 소리가 배가 너무 불러서 어디 가고 있어요? 대성당. 네. 우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걷습니다. 어딜 가나 있는 크롭스. 아 진짜 배부르다. 오! 내 쇄골만 보여주고 있어. 어때 내 쇄골?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예쁘게. 아 이쁘대. 오토바이 때문에 못 찍게 받았어. 안녕. 안녕. 짠. 오빠 커피 샀는데 차를 공짜로 줬어요. 들어봐, 나 먹어볼래. 잠깐만. 무슨 차일까? 약간 녹차 비슷한데 되게 맛있어. 녹차 나요. 오빠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건 맛있어. 감사합니다. 까먹.
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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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먼. 먹어볼래? 맛있는 물. 녹차물 같은 거. 베트남에, 아, 동남아 가면은 그 핀 팔잖아. 그 꽃이 난 진짜 존재하는 꽃인지 몰랐어. 실제로 있는 꽃이네? 이거 확대해볼까? 케이크 몰래 주문했는데 안에가 다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들 수가 없는데? 찹쌀 코코넛 찹쌀 스무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맛이야. 문 열어줘. 똑똑똑. 예. 미니빠 한번 봐볼까? 다행히 워러는 풀이라는 거. 오, 커피 머신기가 있네. 오, 캡슐? 어, 근데 뭐 돈 내고 먹어도 돼, 상관없으니까. 오, 개수대. 그다음에 빨래, 런드리. 어, 이따가 빨래 맡기겠음. 두 벌까지 가능하다 그랬어. 귀엽네.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타월. 비치 타월이랑 수건이랑 여기가. 오, 여기 그냥 쉬는 공간. 그리고 여기가 이어져 있거든? 이건 뭐지? 아, 옷장이 진짜 크네. 그 다음. 아! 욕실 너무 예뻐. 이 욕실이 내가 알기로 이어져 있어. 수영장이랑. 어떻게 올리는 걸까? 분명 뭐가 있을 텐데 말이지. 뭐 없어? 아니 그냥 가려져 있는 거다. 포기. 오빠 포기. 이따가 해보자. 아 근데 여기 개수 이게 두 개여서 너무 좋다. 오. 이건 뭘까? You are to enjoy. 아 물이구나. 물이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네. 먹는 물인가? 여기 근데 베트남 호텔은 다 체중계가 있어. 체중계가 있어. 왜일까? 적당히 처먹어라 뭐 이런 건가? 놀러 왔지만 적당히 먹어라. 욕조가 너무 예쁘다. 아니 옷장이 엄청 많아. 오. 여기 100명 와도 되겠어. 이것처럼 이거 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욕실이라서 안 해놨나 봐. 여기 오빠 룸. 룸. 방. 이렇게 이어져 있네. 뭐야?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게 자동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웰컴 그나양. 어머!
Thank you. 아니 콘텐츠 자동이 아닌가 봐. 아니 내 자동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을까? 어, 그 옆에 있는 건가? 다 눌러봐. 그 옆에 거 안 돼? 어. 어떻게 갔냐고, 수동으로 안 된다고. 꼭 알 테다. 아니,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커튼 번 거 말아서 오겠어. 아니, 거실은 되는데 왜 여길 쳐봐, 오빠, 그럼. 여기 근데 거실 너무 귀엽다. 아, 혹시 이 얇은 커튼은 수동인가? 아니, 밖에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한참 걸리나 보네. 짜라라라라. 바로 앞에 비치부라는 거랑 수영장 있어. 이따 나가봐야겠다. 이건 뭘까? 이거 디저트인가? 여긴 되게 웰컴 푸드도 고급지네? 뭐야? 헉! 초콜릿 같아. 귀여워. 땡큐. 뭐지? 먹어볼 테야? 이따 먹어보자. 초콜릿 같아. 약간 재난 상황에 좋은 호텔에 갇혀있는 느낌이네. 바람이. 근데 야자수가 너무 이쁘다. 여기 완전 인생샷 건질 수 있겠는데? 일찍 오길 잘했다. 좋아요? 아, 여기 바로 비치볼. 근데 우리 비치볼이 없어. 여기 가져올까요? 어? 그럼 저거 들릴 수 있... 아 있네? 놀 수 있겠다. 어, 여기 수영장 바로 옆에 샤워하는 데도 있어. 그리고 문제. 침대 커튼 문제였던 거 성공. 어, 근데 나 슬리퍼를 안 신고 나왔더니 지금. 발이. 웰컴 냥. 어, 근데 솔직히 이거 뭔지 눈치 깠지? 따라라라라. 이거? 눈치 안 깠는데. 그래? 난 오빠가 나한테 자세하게 안 물어보길래 눈치 챈 줄 알아. 뭐야 이거? 빨리 까봐. 내가 그 바쁜 와중에 예약해놓은 거야. 우리 좀 예쁜 데 가서 까자. 울지 말고. 편지는 없어. 가. 내가 가져갈게. 총인 것 같아. 좀 저기 룸으로 거실로 나가봐. 아 나는 그래서 아 오빠가 눈치.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사진 보여주다가 모르고 이거 예약한 거 완성됐다고 온 사진을 오빠가 본 거야. 근데 정말 둔탱이였구나. 따라라라라. 이게 웨딩 기념일 케이크 이렇게? 어. 우리 결혼 우리 신혼여행이니까 어때?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Let's always be happy. 써달라고 했어 내가. 어때요?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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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같이 사진 찍어야겠다. 이렇게? 오빠 알지? 그렇게 했다가 우리 케이크 무너진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신 거 같은데? 근데 나는 좀 놀래긴 했어. 디테일. 그러니까 내가 그려준 그림, 내가 보내준 그림이 약간 베트남스럽게 바뀐 거야. 그래서 어? 약간 당황했지만 귀여워서 합격. 행복하자는 거야. Let's 나랑 같이 행복할래? Be happy. 안 우네. 나 이거 진짜 그 바쁜 와중에 열심히 알아보고 예약한 건데 내가 울 것 같은데. 고마워. 꾸꾸. 이거 우리 인증샷 찍자. 나랑 같이 행복할래? 여기, 어?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예쁘다.
바다에서 수영하지 말래. 죽겠는데 여기서 수영해야 된다. 오, 멍 때리기 딱 좋은 공간. 아무도 없어요. 따라라라라. 우리밖에 없지요. 진짜 아무도 없어. 오, 행복해한다 열시기. 여기는 러닝머신 여러 개 있어서 나랑 같이 해도 되겠다. 넓고 좋구만. 어딜 가나 있는 체중계. 좋네. 나도 한번 뛰어볼게. 한 10분 뛸 수도 있어. 공짜 칵테일. 공카 공카. 여기 아무도 없어. 아, 왜냐면 풀빌라 먹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공짜 칵테일이기 때문이지. 맛있다. 잘 섞어먹었다. 나 진짜 오랜만에 술 마시는 것 같아. 술향이 너무 세게 나네. 맛있어. 오빠도 이거 먹어봐. 혹시 여기도 자동인가? 먹어볼게. 근데 약간 베트남 향이 난다. 센데 알콜. 맛있는데? 나 이제 아까 진짜 취해가지고 막. 오빠. 응, 자꾸 얼음이 떨어져. 오빠. 나 아무것도 못해. 아니 오빠가 알콜 부분을 먹었네. 근데 이건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난 느껴지는데. 공짜 감자칩. 근데 이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테이블에서 먹으면 될 수 있어. 응. 내일은 테이크아웃 해서. 하루에 한 번 무조건 공짜? 시간 말고. 오빠, 튜브한테 잡아 먹히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 이게 따로따로 있나 이거? 어, 내가 해줄게. 아, 웃겨. 어디 가나? 오빠 안녕.
어, 워치 워치. 뿌이. 뿌이. 10시 코 출발. 너무 힘겨운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바다. 안녕. 신음소리가 나 계속. 둘 다 마사지 받고 와가지고 얼굴이 약간 빨개. 마사지 최고. 최고. 마사지 최최고. 최최고. 아니 나는 어깨 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여기만 해주려나 이랬는데 머리 해주고 허리 해주고 레디슨 블루 마사지 최고. 됐어. 이거 나중에 캡처해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 투, 쓰리. 망고스틴이 얼어가지고 먹어볼까? 망고스틴 샤베트 맛있어. 녹였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빨 이 껍질 자체가 지금 얼었어. 와 이쁘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건 안에 빼놔야겠네. 그러니까 원래 망고가 후숙되면 더 맛있어. 이렇게 하고 김치. 김치를 와. 김치 샵에 진짜 잘했다. 와. 면이 좀 불었나? 이거 먹을래? 수영하고 물 먹으니까 딱 맛있네. 근데 안에서 먹어야겠다. 지금 벌레들 파티야, 파티. 축제야. 한입만 먹고. 너무 힘들어. 야, 너네 거 아니야. 내려주는 커피 같아. 우리 스타일. Thank you. 더 먹어볼까요? 약간 에그 샌드위치. 민트가 있나? 민트 향이 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민트를 좋아하나 봐.
라떼. 그래요? 저녁 먹었을까? 좋아? 한번 밀어줄게. 기다려봐. 오빠가 스테이크 썰어주니까 그거 생각나.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크리스마스 때 오빠가 예약해가지고 스테이크 먹었잖아. 엄청 열심히 썰었잖아. 먹어봐 오빠 먼저. 맛있는 고기야. 맛있지? 이게 궁금하다, 이거. 이거 우리 거기서 먹었던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성공. 도련님. 네. 오빠 여기 되게 나눠져 있어, 벽처럼. 오빠가 사라졌어.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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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 초췌해졌는데?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심술난 비버 같아. 찌까 찌끄 찌끄 찌까. 우리는요 양치도 잘해요. 오빠 왜 가운데서부터 계속 짜냐고. 오빠 왜 가운데서부터 짜니? 예쁘게 말았어. 뚜껑 어디 있어? 말해? 이 뭐 할까?
그거 할까? 씻어야 되니까 수영? 수영하기에는 좀 춥나? 어수영 뭐 거절당. 신발 멀리 던지기? 너무 커. 겜돌이가 있어, 겜돌이. 귀신 같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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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띵. 통통. 차지? 바다에서 뛰어서 그런가? 다낭에서 5,000원 주고 산 원피스 자랑해야 돼. 아, 자랑이 안 되네. 짠, 이렇게 들어줘. 5,000원짜리 원피스.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무슨 맛일까? 오빠님 먼저 먹어볼래? 그렇게? 응. 커피야 뭐 맛있겠지.
이게 위에 있는 게 뭘까? 이거 안 잘리네. 베어 먹어야 될 듯. 안 잘려. 뭐야? 무슨 맛이야? 맥맛인데. 오, 약간 로비에서는 좀 힘들었지만 숙소는 좋다. 딱 감 0.1.5박이었나? 오, 전자레인지가 드디어 있다.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오. 시원해? 여기 시원하네요. 좋았어. 오, 여기 테라스가 있어. 좋은데? 여기 되게 싼 곳이었는데. 와. 좋은데? 근데 공사장 뷰이긴 하다. 굿. 곰돌이. 일본 사람 같아 뭔가. 너? 리뷰 쓰고 엄청 맛있는 곰돌이 과자 받았다. 마담퐁 쌀국수가 최고. 뭐였지? 소고기 말이었나? 맛있겠다. 이미 다 해치운. 게임하는 사람 같다. 칩, 칩. 햄버거는 무슨 햄버거인지 알 수가 없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징거 버거가 되게 조만한데. 오빠가 엄청 가고 싶어 했던 카페. 호아?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너무 시끄러워. 먹었던 코코넛 커피랑 좀 달라. 실패. 아니 뭔가 되게 내가 먹었던 코코넛 커피랑 달라. 너가 코코넛이 많이 씹혀. 그치? 근데 나 약간 지금 벽이랑 약간 옷 안 입은 사람처럼. 아메리카노 괜찮은데? 그럼 됐지. 베트남 마지막 바다. 어, 여기 예쁘다. 여기 비치가 찐이었어. 우리가 전에 처음에 구경했던.
따라한 거야? 귀여워. 아, 예뻐라. 안녕. 오빠 천국. 오빠 여기 모자도 있어. 서랍도 있어. 어, 라쏘 인형이 있네. 이건 얼마지? 가격. 어! 오빠가 딸기 좋아하는 거랑도 비슷해. 이렇게 어, 생긴 이거. 사람은 딸기를 좋아하나 봐. 딸기가 하필 딸기. 아무도 없다. 베트남의 장점. 아, 1월 나트랑의 장점인가? 사람이 없다. 얼마야? 얼마였지? 이거 베트남 돈까지 했으면은 5만 원 돈. 5만 원짜리 공항 버거킹.